귀신이 더글더글한 때 이런 상태에 이 사람의 몸에 저 사람한테 저렇게 신이라 이름을 짓고 신꽃을 해먹었다는 무당들이 있답니다. 이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불쌍해요, 불쌍해요. 네. 이렇게 거동 못하시게 된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거의 한 달? 소변이 안 나오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조금씩 오더라고요. 검사를 다 했는데도 뚜렷한 변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도 엄마가 좀 이렇게 희귀 같은 게 좀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막 점도 보고 내 할아버지다, 네 아빠다, 네 할머니다 막 점도 봐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주위 아시는 분한테 소개를 받고 당 같은 데를 갔어요. 원신으로 해서 이제 내려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를. 그래갖고 소개는 그냥 다 뺐다고 천도제도 다 했어요. 근데 엄마가 나와갖고 배에서 또 막 움직이는 거예요. 배에서 뭐가 꿀렁꿀렁꿀렁. 그래갖고 다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일주일 동안 왔는데 엄마 아예 못 걸어서 오시고. 그 신명이 받은 다음부터 네. 네. 내가 언제 신을 받아? 어머님은 아예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몰라요. 나 안 받았어요. 근데 그분하고 통화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문을 열어줬대나? 할아버지도 들어오고 뭐 누구도 들어오고 뭐 누구도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우 대감도 나가고 할머니도 나가고 대감도 신도 나가고 같이 신도 나간다. 살고 싶어서 나한테 의뢰를 한 거야? 아니면 좀 많이 혼나야 되겠다, 엄마니? 살고 싶어. 이래 집구석에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누워있으니까 좋아? 하루 이틀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제대로 알아봤어야지. 이것들아, 왜 받아주노? 일부 종사 못한 사람 왜 받아주노? 껍데기만 엄마일 뿐이지. 본인은 지금 이러고 즐기고 산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닌데. 딱 잡고 있어. 와. 내가 다 와. 다 와서 여기 앉아. 주물러. 주무르고 돈 벌어와서 병원비 대. 여기 다. 죄송합니다. 지금 살려주세요. 이러고 살고 있는데 재밌어? 아니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언니. 너희들이 문제가 아니고 재밌어, 지금? 아니요. 재밌냐고? 너 종살이 하는 게 재밌어? 신랑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고 지금 뻔히 누워가지고 죽지 왜? 이래 살아서 뭐해? 신놀이, 귀신놀이 좀 그만하지.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해라. 냉정하게. 네. 어?
냉정하게 생각하라고. 네. 이 즐기는 거에 박수 쳐주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고칠 의사도 없고. 뭐 다른 분들이 또 뭐 이렇게 하면 괜찮다, 저렇게 하면 괜찮다 그래갖고 꼬추 있잖아요. 꼬추에다 소금 넣고 3일 동안 이렇게 태우라고 하더라고요. 왜 안 가? 왜? 좋아? 이거 너가 자처한 거잖아. 이건 즐기고. 신인가 귀신인가 때문에 아프다는 걸로. 이 시가정은 귀신놀이, 신놀이. 평생을 지금 하고 산다. 어? 네가 뭐 신 가지고 신을 안 받아봤겠어? 신을 가지고 노름을 안 해봤겠어? 귀신놀이를 안 해봤겠어? 벌 받은 거야, 너. 할 말 있냐고. 죄송합니다. 살자고 불렀어, 죽자고 불렀어 나. 살 같이 있냐고. 자식 새끼들 다 묶어놓고 살고 싶냐고.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게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네. 시내에서 들어서니 내인은 죽이고 싶다 진짜. 잘못했어. 뭐를 잘못해? 어? 나이 50대 도로 뭐하고 살았노? 아, 뭐를 살려주고 뭐를 용서해? 왜 자꾸 귀신 말들을 하냐고? 저희가 성격이 너무 적어서 몰라서요. 다른 사람들 믿고 우리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그냥 귀가 얇다 보니까 엄마 살리는 생각이 그냥. 어쩜 이러고 자빠져 뭐라 귀신 놀이를 하고 있냐? 이게 귀신 때문, 신 때문? 웃기고 있는 거. 그런 마음이 있으니 그 귀신도 들어와서 유착을 했고, 그런 야사의 신들도 들어와서 들어붙어 있을 뿐, 그런 마음이 없는데 들어온다고? 근데 저희는 자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 그러니, 재밌나? 무섭지. 돈벌이 되나? 내가 가정살이 되나? 아니, 가정 이루고, 예쁘고 아름답게 살고 있냐고. 그러면 너희들의 발목을 잡고 너희들의 정신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평생을 했던 귀신을 왜 위하고 사냐고. 왜 위하고 사냐고. 정신 차리라. 나는 너금마하고 너금마 속에 와 있는 귀신 둘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으면. 평생을 귀신에 노름하고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산 사람의 양기를 이것저것 다 빼먹고 상귀신, 상귀신. 사람이 아닌 상귀신. 살아있는 귀신. 박씨 가정에서는 그런다. 시집하는 며느리야. 네가 지금 우리 집 구석에 들어와서 왕 노릇을 해? 용서 안 된다. 손녀들아 정신 차리라. 너희가 벌을 못 주니 내 손녀 발목을 잡고 있으니 내 손부를 아작을 내놨다. 자지도 먹지도 못하게끔. 어. 그렇게 해놨는데 왜 너희들은 거기에 절절절절 메고 사느냐? 저희가 사실 어릴 때 엄마랑 안 있었어요. 그 당연히 엄마랑 안 있었겠지. 못 살았어요. 엄마. 어. 엄마도 내가 그랬잖아. 일부 정사 못 했다고. 평생을 그래 살아가지고 자식들하고 같이 못 살았으면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어가 자식들이 해달라는 걸 해주든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냐고. 니놈! 은주야. 네. 이 단지들은 네. 엄마가 구하신 거야? 네. 엄마 사신 거예요. 오래됐어요. 어. 원래 우리 신주 단지 모시듯이 엄마가 이걸 억수로 애지중지하는 네, 거야. 맞아요. 네.
왜 이 안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자리 잡고 앉아서 엄마가 애지중지하니까 네. 그러니까 영주 네가 엄마를 애지중지하면 네한테 추포를 놓고 기운을 놓듯이 엄마도 이걸 애지중지하는 이유가 그 할매가 와서 왔다 갔다 추포를 놓으니까 네. 엄마가 이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어디 이사를 가도 제일 먼저 챙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애기들 네. 동자 애기들 선녀 애기들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것들이 엄마한테는 엄청 눈에 너무 이쁜 거야. 우리 보기에는 꼴보기 싫어도 엄마 눈에는 엄청 이쁜 거야. 그 아이가 와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게 신당인 거야. 엄마한테는 얘를 예시를 들어서 닦고 쓸고 해서 모셔놓는 거야. 저런 당금주 네. 옛날에는 약술 뱀술 몸에 좋으려고 담아서 먹는 술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렇게 표적을 하는 거야. 그래 문 앞에다가 엄마는 이게 건립이야. 보통 무당집 가면 입구에 네. 엄마의 이 업이고 이런 단지 이런 술 뱀은 아니지만 꼭 뱀같이 이런 약초들을 이용을 해서 이걸 영산이라 그래. 네. 영산에 다 감기니까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에서 살도 들어오고 충도 들어오고 파도 들어오고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전에도 이런 걸 많이 좋아했다 엄마가. 예 맞아요. 많이 넘었어요. 그래서 남도 나눠주고 영산이 걸리고 축생기에 걸리고 구능이 걸렸다 그러거든. 그런 모든 것들이 엄마한테 4, 5년 전부터 들어왔었다고. 박씨가정 20명당 그걸 예. 판단 내자고 엄마한테 예. 긴날에는 짧게 잡고 짧은 날은 길게 잡아 박씨가정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박씨가정에는 증조 열애 때부터 신주단지 모셔놓고 이 집에도 계속 빌었던 집안이다. 어떻게 내 부부 살리라고. 네 사주가 좋으면 박씨 집에 시집 왔겠나. 네 사주가 좋으면 그런 범 같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살았겠나. 원래 신감 있고 신기 있는 집구석에서 신기 있는 집구석으로 시집을 오니 이 싸움이 왜 일어났는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처도 없고 어디 가서 무당집에 가서 그렇게 구슬 많이 하고 몸 아파서 부타고 신기 때문에 부타고 아랍으로 다니고 다녔다면서 저 아들 자손이 어떤 사주인가도 모르냐 이 말이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 하던데 말을 제대로 안 해. 엄마가 갔을 때 혹시 너희들도 따라갔었나? 네. 그래 원인이 어디 있다 하던데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다. 일신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정신이 아프든 예. 진단을 뭐라고 내리느냐는 거다. 신은 신기가 있는데 안 받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응. 네, 신기가 있는데 안 받아서 그렇다. 네, 네. 그러면 안 받는 사람들은 신기 있는 사람 다 이래 살아야 되냐고. 그래 누군가 하나는 나서서 꺾어야 되고 누군가 하나는 빌어야 되고 누군가 하나는 벌자를 계속 닦아내야만 살 수 있다 이 말이다. 그러니 오늘날에 들어설 때 박씨가 저 20명당에 차례차례 저차례로 부정연장님에 거두어서 신장님의 원력이고 장군님의 숙박으로 차례차례 불러가 봅시다.
이래 박씨 가정을 둘러보니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대답해라. 예. 정조 여러 때 할머니는 물을 떠놓고 비웃고 무당을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예. 벌써 여기에 배가 다르고 씨가 다른 형제간이 났고 너희 시아버지 때 들어오면서 한 배로 난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다. 네. 맞아요? 그건 알고 있나? 그러니 내가 아는 조상은 알지만 모르는 조상은 모른다 이 말이다. 시할아버지 때는 이 노중에 객사고원에 걸린 사람이 있다. 시할아버지 때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지 산을 타다가 산에다 굴러떨어져서 객사 바깥에서 죽은 조상이 있다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 한이 되고 원이 되고 동물한테 다 쥐어뜯기고 시신이. 그래서 너무 힘이 들었다. 제일 먼저 박씨 가정에 증조열의 할배가 니한테 와서 알아달라고. 손부야 내 손부야 내 원정을 좀 풀어달라고. 내가 제일 먼저 손자 너희 신라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널 계속 이래 물고 뜯고 물고 뜯고 했다. 그래서 계속 치고 들었다. 계속 치고 들으니까 엄마가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계속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어디 가서 엄마는 바보같이 아버지한테 그 말 두드려 맞고 살면서 어디 가서 물어볼 줄은 몰랐다. 아, 네. 돈도 없을 뿐더러 묵고 살기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섭고 네. 너무 두려워서 네. 어디 가서 네. 점을 치고 구슬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고. 네. 맞지요? 네. 그래서 그냥 내 팔자가 더러워서 네. 내가 못나서 네. 내가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넘어왔었다고. 네. 가자. 아이고야, 새끼 내 새끼야. 예. 불타온 내 새끼들아.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도와주세요. 무슨 힘이 있어서 도와주세요. 우리 동방이 못하고 지금 떨어져서 아빠. 아이고 이 사람. 이 사람아 이게 무슨 꼴인가? 내가 너무 자네를 못 살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아빠. 아버지 그러신다. 아버지가 엄마보다 훨씬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돌아가신 것 같아. 네.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어? 너가 엄마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어? 내가 너 엄마하고 살았을 때도 너 엄마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이 사람아 진작에 좀 알아봐 주지. 내가 자네가 미워서 때렸겠느냐? 자네가 미워서 술을 먹었겠느냐? 나도 내가 이래 죽을지 모르고 내가 명이 짧으니 나를 살려달라고 자네한테 술 한잔 먹고 눈이 돌아서 두드려 패기도 많이 두드려 패고 욕도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무섭게 자네를 조합했느냐. 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 조상이 씌었는지 귀신이 씌었는지 저 새끼들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자네 보고 한 잔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서 내가 벌을 받아 급살같이 갔는지 사구살로 갔는지 타살같이 갔는지 내가 죽고 보니 너무너무 한이 되고 원이 되고 새파란 청춘에 죽고 보니 내가 매일같이
내가 왜 이런지. 나한테 시커멓게 보여주던 청춘의 남자가 내가 되고, 가위 눌리게 한 것도 내고, 알아달라고. 응? 나 주는 게 문제가 나를 풀어달라고. 그래, 내가 금살에 죽고 보니, 아들 자손한테 가서 만지면 아들이 죽을까봐. 네가 엄마한테 와서, 내 같은 개 같은 죽음 하지 말고, 내가 너 엄마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너 엄마 집 나가고, 어, 나도 너가 놔두고 내가 나가서 홀로 단독으로 급살같이 사고살같이 심장마비로 내가 죽고 보니 네. 이게 저승인지 이승인지도 구분 못하고 술을 한잔 먹고 네. 자는 잠질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맞아요. 술이 이만큼 채갖고 깨보니까 저승이고 아, 네. 그래서 너 엄마한테 가서 내 좀 풀어달라고 네.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를 몰라서 네. 좀 알아달라고 네. 볼 때마다 네. 때리고 네. 살았을 때도 때리고 죽어서도 때리고 하니까 너 엄마가 맨날 아팠다고 네. 죄송해요. 응? 죄송해요. 그걸 왜 몰랐냐고. 몰라서 죄송해요. 그래, 조상사자 내가 되고, 예. 아버지가 급살사자 내가 되고, 예. 내가 너 집에 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 네, 네, 보고 싶은 딸이라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가물이 들고, 그렇지. 이 차가운 손으로 가시손이 되어서 만지면은, 너가 들썩들썩 몸이 소름 끼치고 무섭고, 엄마는 와서 한 번 더 때리니 자리 보존하고 눕고 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몸이 이게 뭐냐. 어? 왜 이래 정신도 없고 왜 이러고 사노? 몰라서 이래서 너가 고생한다고 데리고 갈까 말까 고민 안 했던 거 아니다. 같이 가려나?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뭐 하는데? 신랑을 잡아먹고 이제는 자식들을 잡아먹게 생겼다. 그래, 네 사주가 좋으면 내한테 시집을 왔겠나? 그러니 오늘은 다 한번 닦아내 줄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응. 가자. 여기 박씨 가정 이씨 명당에서 3년 전에 3년이 적적적에 누가 상문이 났노? 누가 돌아가셨어? 이씨 가정에 네. 요 최근에 엄마 외할머니 외할머니 외숙모요 상문사자 상문 동법이 딱 들어 상문살에 상문 주당을 딱 맞았다 엄마가 네네 엄마가 상문 주당을 맞았다고 주당살을 맞았다고 그리고 주릉이 주위에 그쪽 사돈 쪽인지 어쩌는지 친구자인지 그쪽에도 상문이 들었네. 엄마, 2, 3년 전부터 준홍이가 하는 일을 주변에 사람이 죽었는지 준홍이 지금 그 장모가 그래. 자인 이렇게 상문이 딱 들었다고 엄마야. 상문 대개 동법 재계 사자 재계가 다 들어서 야들도 죽을 운세고 준홍이도 죽을 운세라 지금 그걸 엄마가 뭐 액으로 다 막고 있는 형국이라 그래서 저 몸에 벌전을 다 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에 들었으니 첫 번째도 상문이요 두 번째도 상문이라 그래 상문이 이렇게 다 지금 상문에 동법으로 다 걸려서 여기 싹 다 들어왔다. 이런 사람 몸에 이런 상태에 이 사람의 몸에 귀신이 더글더글한데 저 몸에다가 신까물이라고 신을 판단을 했어. 저러고 누워있는데 사지육신 모스는 저 사람한테 저렇게 네. 신이라 이름을 짓고 신꽃을 해먹었다는 무당들이 있답니다. 그렇지. 이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몰랐어요. 어리석겠어요. 그러니 오늘날에는 그 상문지계, 독법지계, 사자지계를 네. 불러 한번 가봅시다.
아이쿠야. 예. 아이고, 우리가 사자 아닙니까? 예. 뭐 이거야 저거야 있겠습니까? 예. 창문 사자 내가 되고, 독법 사자 내가 되고, 두당 사자 내가 되고, 예. 영산의 메인 사자 내가 되고, 예. 객사공원에 따라들던 사자 내가 되고, 예. 신이라 이름 짓고 따라오는 말명 사자 내가 되고, 예. 사랑 사자 내가 되고, 목신에 걸린 목신 사자 내가 되고, 예. 아이고 음식 끝에 따라오는 사자 내가 되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한번 죽어보자, 살아보자. 이렇게 너한테 와서 사자가 이렇게 위에 올라타고 앉아있다고 쉽게 봐서 엄마가 아픈 거예요. 응. 올라서서 아이고야 가자. 신천지 세로강에 삼도강을 건너가자 이러면서 사자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누가 말리겠노? 네 아버지가 제일 먼저 오겠지? 자식한테는 누가 오겠노? 부모가 제일 먼저 오겠지? 예. 그래 아버지가 오니까 할아버지는 안 오겠나? 근데 그걸 보고 신이란다. 무당들이 그걸 보고 신이라고 씻고 해먹고 너를 쪽 빨아먹고 탁 버리니 네가 탁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뱀 다루고 꼼장어 다루고 긴 짐승 날 짐승 달았던 사자들이 들어오니까 엄마가 배가 이 안에서 구렁이가 알을 깐 것처럼 뱀이 알을 깐 것처럼 여기 불로 내일은 저기 불로 배가 파도를 찬다. 그래서 그게 요사가 되고 벌전이 되고 상문동법이 되어서 저기서 벌써 알을 까고 진을 치고 있다고. 해충 같으면 여기 다 퍼졌다고. 그러니 내가 오니 신이라 하고 예. 조금만 아프고 이러면 신이고 예. 병이 나도 신이고 예. 그러니 신을 내려오는 제자도 무조건 신이어야만 되고 아파서 예. 아프면 무조건 신병이고 저렇게 아픈 사람도 아 내가 신이 오려고 이렇게 아픈갑다라고 착각을 하고 예. 병신도 신 내르고 바보도 신 내르고 예. 아파도 신 내르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다. 내 아가 나도 한이 되고 원이 되고 어쩌다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니 오늘 날에는 박씨 가정 그 원정 풀어드릴 테니까 며느리한테 이래 출라왕래 하던 거 오늘은 싹 다 걷어갑시다. 왜 웃으세요? 알아줘서 좋았어. 알아줘서 고마워서. 너무 며느리가 몰랐다 아버님. 너무 몰라서 신랑이 그렇게 죽어도 모르고 아버님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며느리한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그 기운을 좀 닦아주세요. 예, 불러갑시다. 좋아해. 그래 여기 손녀들 와 있습니다. 너희들 이쪽으로 한 명만 와라. 좋은 거 많이 드시고.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은데. 가까이 좀 와라. 됐다. 불안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할아버지야. 예. 너무 불쌍하게 보내드려서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그때 어른 마지막에도 못해. 너무 어려서 못했어. 보고 싶어서 그래. 할아버지들이 계속 들어왔다고. 불쌍한 내 새끼들. 엄마 도와주고 선생님 만나. 할아버지 이제 좋은 데로 갑시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자손들 얼굴이라도 보고 풀고 갑시다. 이거 줄까요? 이거. 아주 빨간
말도 안 돼. 누가 오셨어? 네, 말씀하세요. 쇼원. 오늘 날에 들으셔서 새끼 새끼 내 새끼들 다 불쌍한 내 새끼들 억울하다 억울해. 어머니 살아 생전에도 억울하고 죽어서도 억울하다. 그래 들어왔으면 오늘 날에 말을 못하면 속이라도 풀고 가야지. 이렇게 다 며느리한테 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풀고 갑시다. 예, 풀어보세요. 예. 딸 살려주러 와서 왔어. 아버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딸 살리겠어? 아, 살려주세요. 응, 내가 살려드릴게.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이렇게 자꾸 오시면 네. 딸이 더 힘들어요. 보고 싶어 들어오긴 했는데 내 딸이 이렇게 삶아줄 줄은 몰랐다. 오늘은 다 풀고 갑시다. 네. 예. 이번 살해자 같은 경우는 시내 벌전으로 체육까지 간 것 같아요. 그 제가 영적 예찰을 하러 갔을 때 이미 이 벌전은 3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는 경우고 오늘 이 사람을 치료하고자 여기 구청에 와서 구술해 보니까 벌써 상문에 사자가 들어온 지가 2, 3년 전부터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산에 걸리고 조상에 걸리고 상문에 걸리고 했던 사자가 급살이 충돌이 있는 조상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 몸에다가 다 감아버린 그런 형태. 자기가 이때까지 살면서 조상의 원장을 한 번도 제대로 안 풀어주고 그냥 조상은 다 관가를 하고 대를 잡았을 때 뭐 아버지 오고 할아버지 오고 자기 형제 일신의 이름을 동자다 선녀다 이렇게 무당들이 다 짓고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 그게 이제 들불처럼 번져서 기차 병렬처럼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였다가 산문에 사자살이 착 들어오면서 급살로 착 이렇게 부딪혀서 충돌이 나서 저렇게 들어눕게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